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 지난주에 마무리 덜된거 오늘 마무리하고 영상으로 넘어갈 거예요. 원래 오늘부터 영상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진행할게요. 마무리해야 될 부분은 이제 유튜브 채널 배너 이미지 만들기예요. 포토샵으로 배너 이미지 만들기 할 건데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미지가 필요할 경우에 AI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만 해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활용도 해볼 거예요. 자, 우선 배너 이미지 만들기 진행하면서 진행할게요. 교재 247쪽. 자, 배너가 어떤 건지는 아시죠? 자, 유튜브 채널 첫 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이미지가 올라가 있죠? 요게 배너 이미지라고 해요. 일종의 그 채널 간판? 간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요 배너 이미지가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선택사항인데 채널 이름으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요소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거의 뭐 필수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상호하고 기본적인 홍보 문구라든지 간략하게 표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제품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 제품 이미지를, 대표 제품 이미지를 표시해놓고 함께 그렇게 표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채널 성격에 맞는 배너 이미지가 어떤 건지 궁금하면 실제로 그와 유사한 채널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배너 이미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과정에서는 포토샵으로 진행하지만 이 배너 이미지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잠깐 소개만 해드릴게요. 대표적으로 미리 캔버스라고 있거든요. 이 미리 캔버스는 인터넷상에서 사용하는 캔버스인데 여기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소개만 해드릴게요. 유튜브에서 채널 아트.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미리 양식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를 클릭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냥 수정해서 쓰면 돼. 글자도 수정할 수 있고 그림도 수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미리 캔버스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냥 소개만 해드립니다. 실제 사용 방법까지는 알려드리지 못하고요. 유튜브에 미리 캔버스 사용 방법 검색해 보시면 꽤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활용해 보시고 그리고 또 캔바라고 있어요. 캔바도 많이 이용합니다. 캔바에서도 유튜브 채널 배너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있어요. 망고보드. 이 망고보드도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여기에도 유튜브 채널 배너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고 이러한 웹 서비스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 포토샵 말고 쉽게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해봐요. 특히 이러한 미리 캔버스, 캔바, 망고보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요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 PPT, 프레젠테이션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쇄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실제 디자인해가지고 제작도 가능해요. 아무튼 이런 서비스도 잘 이용하시면 도움 될 겁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꽤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알겠죠? 미리 캔버스, 캔바, 망고보드. 이거 위에도 또 있는데, 요거 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리는 포토샵으로 진행할 거예요. 우리 과정에서는 포토샵으로 진행할 거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배너 이미지는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 이렇게 규격이, 최소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최소 크기예요. 최소 크기. 이거보다 크게 해도 돼. 크게 해도 되는데, 요 안전 영역을 비율에 맞춰서 계산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최소 크기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실제 유튜브에서 제시해놓은 크기예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자, 우선 여러분들이 해야 될게 있어요. 먼저 이미지를 하나 구해주세요. 이미지를 구하는데 픽사베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AI를 이용해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배너용 이미지를 만드셔야 돼. 자, 일단은 픽사베이 함께 들어가 볼까요? 픽사베이 함께 들어봐 주세요. 픽사베이. 그리고 검색 대상을 사진 선택합니다. 사진. 검색 대상 사진 또는 일러스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진 또는 일러스트.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필요한 사진 또는 일러스트를 검색하시는데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자, 배너 이미지는 가로로 길죠. 실제 간판처럼 길어요. 현수막처럼 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고르실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고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자,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교재에 보시면 여기 자, 여기에서 안전 영역이라고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전체가. 그러면 위아래 전부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구하실 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쪽에 안쪽에 들어가 있는 사진이 적합하겠죠. 그래서 자, 픽사베이에서 사진을 구하시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진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사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3등분 하세요. 3등분. 마음속에 3등분. 3등분 했을 때 아, 내가 사용할게. 요 안에 들어가면 돼. 요 안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주제에 맞는 거를 검색을 하셔야 되겠죠. 자, 만약에 자, 뭐 여행이라고 여행이라고 검색을 해서 결과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행해서 꽤 많은 사진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진은 안 맞겠죠. 그죠? 이런 사진도 안 돼요. 이런 풍경은 좀 적당하겠네. 그리고 이런 길, 쭉 뻗은 길도 괜찮고요. 이런 사진은 안 되고요.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살짝 가능성은 있는데 좀 잘려요. 3등분 이렇게 해보면 좀 잘리죠? 그럼 좀 편집한다고 하면 요한 머리 정도 들어가겠네요. 이것도 적합하지가 않고. 그래서 좀 까다로워요. 프로필 사진하고 다르게 얘는 선택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픽사베이에서 사진 구해보세요. 사진 구하셔서 다운로드 하실 때 사진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일단 제일 큰 거. 자, 다운로드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버튼 클릭한 다음에 제일 큰 거. 제일 큰거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제일 큰 거. 그러려면 픽사베이에 로그인 돼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많이는 못 드려요. 5분, 5분. 사진 하나 구해보세요. 자, 일단 연습이에요. 오늘 최종 완성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방법을 배운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적합한 거 구하시면 돼요. 다 구하셨나요? 진행할까요? 자, 이렇게 픽사베이에서 구했고 이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볼까요? 자, 다시 새 페이지 열어주세요. 새 페이지. 자, 지난주에 어도비 다 가입하셨죠? 검색을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자, 이렇게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검색해서 나오는 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그러면 요 사이트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보면 아래쪽에 보면 조금만 스크롤해서 내려가면 텍스트를 이미지로 파이어플라이로 생성하기 요 메뉴가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파이어플라이로 생성하기. 자, 파이어플라이로 생성하기 누르시면 이렇게 파이어플라이 웹사이트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보이고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이쪽이에요, 이쪽. 자, 여기 보면은 프롬프트라고 적혀 있죠. 프롬프트. 이 프롬프트가 뭐냐면 생성형 AI라는 거는 뭔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 어떤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시하는 지시문이에요. AI한테 우리가 명령을 내리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그림을 만들어줘. 그게 바로 프롬프트입니다. 그냥 말하듯이 쓰시면 돼요. 따로, 물론 이제 이게 전문적인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있을 정도로 전문가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냥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듯이 하시면 돼요. 흔히 아이한테 제일 좋은 거는 아이한테 이야기하듯이. 그러면 아이한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간결하고 쉽게. 알겠죠? 자, 여기서 자, 적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검색하신 그 사진 있죠? 그 사진에 대한 내용을 적어보세요. 여행을 주제로 배경 사진. 가운데 사람이 가방을 들고 서 있는 그림. 서 있는 모습. 이렇게
저는 풀어서 적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느낌, 원하는 테마, 그리고 어떤 구성 요소, 사람이면 사람, 동물이면 동물, 그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하듯이 아이한테 이런 그림 그려볼래? 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풀어서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으시고 엔터 눌러도 되고 생성하기 누르셔도 됩니다. 생성하기. 자, 이렇게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는 한 번에 4장의 사진을 만들어 주는데요. 제법 괜찮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필요한 거는 가로로 긴 사진이 필요해. 그래서 비율을 바꿔볼게요. 자, 왼쪽에 가로, 세로 비율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선택해 보세요. 가로, 세로 비율. 우리가 필요한 것은 와이드. 16대 9예요. 16대 9 선택. 가로, 세로 비율은 16대 9. 그리고 콘텐츠 유형이 사진 선택하시면 돼요. 사진 자동 끄고, 자동 꺼버리고, 자동 클릭해서 꺼버리고, 사진 선택해 놓으세요. 사진. 뭐, 아트적인 느낌, 직접 왜 그림 그리듯이 하는 그런 아트 느낌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할수 있고, 자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가로, 세로 비율, 그 다음에 콘텐츠 유형, 두 가지만 해놓고, 다시 그대로 생성하기 다시 한번 눌러봐요. 와이드 스크린, 콘텐츠 유형은 사진, 자동 끄고, 그리고 생성하기. 마음에 안 들면, 프롬프트를 다시 수정해가지고 다시 생성하게 하시면 돼요. 단,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무료 이용자는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와이드 스크린 해놓고 생성하기 누르면 처음에 입력해놓은 프롬프트 그대로 다시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사진을 만들어주는데 이걸 사진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냥 그림이죠. 실사 그림이라고 말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려줬는데 이것을 이제 유튜브 채널 배너 이미지로 사용하기 좀 그래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살짝 바꿔볼게요. 유튜브 채널 배너를 만들려고 해. 자, 일단 목적을 전달했습니다. 목적을 유튜브 채널 배너를 만들려고 해. 여행을 주제로 한 배경에 자, 단지 처음 프롬프트와 똑같은데 유튜브 채널 배너를 만들려고 한다고 내가 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저도 몰라요, 결과는. 해봐야 알수 있어. 생성하기. 얘가 만약에 유튜브 채널 배너 이미지 특성을 이해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그려줄 거고요. 이해 못하는 것 같죠? 이렇게 해볼까? 저도 그냥 지금 실험이에요.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자, 화면을 수평 3등분한 구도에서 가운데 영역에 사람을 배치해달라고 제가 뒤에 추가해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또? 저도 몰라요. 처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재밌어요. 인지 못하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원하지 않는 형태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도 얼추 잘라서 쓰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만든 것을 다운로드 하는 방법은 이쪽 원하는 이미지 사진 위에 올리면 이렇게 다운로드라는 버튼 나오네요. 다운로드. 자, 이거 다운로드를 한 개만 해봐요.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이게 좀이 프롬프트가 그대로 전체 파일명으로 들어가 있어요. 꽤 길어요. 그래서 이거 포토샵에서 불러올 수 없거든요. 너무 길면. 그래서 이름을 다 지워버리고 파이어 플라이 이미지라고 적어놓을게요. 이거 저기 파이어플라이에서 만든 이미지 사용할 때 출처 표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일 이름에다가 적어놓으면 확인하기가 쉽겠죠. 파이어 플라이 배너용이라고. 저는 파이어 플라이 배너용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저는 지금 다운로드 할때 어디에 저장할 건지 물어보게 해놔가지고 바로 떴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바로 다운로드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다운로드 폴더 들어가셔서 직접 찾아서 이름을 바꾸셔야 돼. 그 정도는 잘 하시죠? 됐나요? 자, 이렇게 만든 것을 조금 보정해 볼 거예요. 어디서? 파이어플라이에서. 자, 파이어플라이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지만 보정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다시 왼쪽에 요 버튼 눌러서 시작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왼쪽 위에 로고 버튼 클릭해서 클릭, 로고 클릭. 자, 첫 페이지로 나가서 보면 여기 생성형 채우기라고 있죠? 생성하기 눌러요. 생성형 채우기, 생성하기. 자, 이거 생성하기 누르고 조금 전에 다운로드한 파이어플라이에서 만들어서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찾아주세요. 이미지 업로드 눌러서 이미지 업로드 눌러서 여러분들 조금 전에 파이어플라이에서 만든 이미지를 업로드 해주세요. 이미지 업로드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 포토샵 폴더에 또는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파이어플라이에서 만든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업로드.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딱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를. 어떤 대상을 추가 제거하는 것. 추가 제거. 또 영역을 확장하는 것. 두 가지만 딱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처음에 삽입이라고 있고 제거가 있죠. 삽입은 이 이미지 속에 뭔가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는 거예요. 제거는 빼는 거야. 우리가 포토샵 시간에 비행기 싹 날려먹었죠? 그게 제거. 제거. 확장은 상하 좌우를 더 넓혔을 때 넓힌 부분을 얘가 자동으로 채워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이 이미지가 배너용으로 안 맞아. 왜안 맞냐면, 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3등분 해버리니까 머리가 잘려버리네. 그리고 허벅지가 잘려버려요. 그래서 위쪽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한 거야. 여기가 더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확장을 눌러서, 확장 누르면 이렇게 조절바가 나오거든요. 확장 누르면. 자, 이 조절바를 이용해서 조절바 더 넓히면 돼요. 이렇게 넓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더 넓히죠? 이렇게 넓혀놓고 생성하기 누릅니다. 생성하기. 그러면 이쪽 빈 공간을 지가 알아서 채워줘요. 자, 그러면 이만큼 더 지금 확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 생성하게 했을 때이세 가지 유형이 나오거든요. 눌러서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시고 유지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첫 번째 거 유지하기 됐고. 그 다음에 또 좌우 조절점 이용해가지고 좌우로 더 넓혀서 필요한 만큼 이렇게 이렇게 넓혀주면은 다시 생성하기. 그러면 실제 사진일 경우는 이게 이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대세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 AI가 이 부분을 자동으로 채워줍니다. 세 가지 중에 마음에 드는 선택해서 유지하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배너 이미지 사용할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 가급적이면 여기 16대 9, 요거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배너 이미지가 16대 9이기 때문에 16대 9 선택하시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16대 9 하니까 여기 좀더 필요하네. 좀더 넓히고. 넓히고. 오케이. 좋다, 좋다. 아예 그냥 처음부터 16대 9 해가지고 요 안쪽에 선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나서 생성하기 누르면 될것 같아요. 생성하기 누른 다음에 다시 16대 9로 바꿔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직접 촬영한 사진도 가능해요. 직접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해서 옆에 없는 부분을 채워넣을 수가, 새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유지. 제법 이렇게 넓어졌어요. 16대 9 해볼까? 생성하기. 배너 이미지의 조건 때문에 이 작업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운데에 사람이 들어가서 배너 이미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확장이에요, 확장. 한 번에 딱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는 없어요. 몇 번씩 해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결과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자, 확장은 이해하셨죠? 하지만 너무 많은 확장을 하면 좀 어색한 부분이 나오긴 나와요. 이거는 AI의 한계니까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추가하는 거. 자, 만약에 이 사진에 저는 갈매기가 한 마리 날아가면 참 좋겠어. 그래서 삽입을 선택하시고, 삽입 선택하시고, 여기 플러스와 동그라미, 이게 브러시에요, 브러시. 붓이에요, 붓. 붓을 가지고 내가 요소를 추가할 곳을 이렇게 색을 칠해줘. 살짝. 자, 지웠죠? 자, 지운 이 부분에
지우고 나서 아래쪽에 보면 프롬프트가 있죠? 여기에 갈매기 한 마리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생성하기. 그러면 없는 요소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빼고 싶어? 일단 취소, 취소, 재설정. 이게 너무 위에 올라갔어. 이쪽에 살짝 여기에 갈매기 한 마리 생성하기. 자, 이런 식으로 갈매기가 날아오네요. 유지. 자, 빼는 거는 빼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나는 이 구름이 필요 없어. 그럼 싹 이렇게 지워버려. 지웠죠? 그리고 다시 제거하기. 제거는 프롬프트가 없죠? 그냥 제거할 영역을 싹 지우고 제거 누르면 포토샵에서 비행기 지웠듯이 주변에 유사한 것을 채워 넣어줍니다. 제거. 깨끗하게 날아갔어요. 이렇게 다 했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다운로드 눌러서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이 파이어플라이는 무료로 이용할 때 이용량이 제한되어 있지만 이렇게 한두 가지 할 때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서 권장합니다. 특히 이 확장하는 거 이거는 꽤 유용해요. 자, 다 하신 분은 다운로드 해놓으세요. 다운로드 해가지고 포토샵 폴더에다가 저장해 놓으십시오. 나머지 내용 쉬었다가. 파이어플라이는 월 이용할 수 있는 크레딧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위에 계정 버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정 버튼 눌러서 보면 월별 크레딧이라고 나오죠. 저는 지금 유료 계정 이용하고 있어서 많은데 일반적으로 무료 계정에서는 25크레딧, 한 달에 25크레딧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다 사용하면 사용 못하고 또한달 지나면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에서 이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드는 거, 그리고 생성량 채우기, 요두 가지 기능만 잘 활용하셔도 충분하니까 잘 활용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리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다시 플러스 새탭 눌러서 새탭 열어주시고, 플러스, 그리고 검색을 리튼이라고 검색합니다. 리튼, 한글 또는 영어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리튼 검색하시고, 검색 결과에서 이렇게 나오는 요 화면을 클릭하세요. 리튼 클릭. 그러면 리튼 사이트 들어가고요. 회원가입 다 되겠죠? 로그인까지 해 놓으시고. 자, 리튼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오른쪽 위에 홈 버튼 누르고 화면 가운데 있는 원하는 목적을 선택하세요 라고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AI 검색하는 거. 주로 인터넷에서 뭔가 검색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일반적인 검색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AI 이미지 만들기. 오늘 사용할 기능인데요. 그리고 AI 과제와 업무,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AI 과제와 업무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기획이나 분석, 그리고 어떤 노래, 가사, 시, 그러한 것을 만들 때 도움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이미지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이미지 클릭, 선택. 자, AI 이미지 선택하시고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설명해 주세요. 라는 부분이 프롬프트 입력하는 곳이에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적어 주시는데, 자, 리튼은 이미지를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하고 다르게 정사각형으로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조금 이용이 좀 제한되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일단 프롬프트 입력해 볼게요. 일단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고 있는 건데 메고 있네요.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만 그래도 여행하는 느낌이 들긴 드네요. 뭔가 좀 그림 같은 느낌이 들죠? 여기서 프롬프트에 다시 실사 느낌으로 다시 그려줘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러한 AI는 앞에 입력했던 문장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사항, 보완사항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다시 두 사람으로 바꿔줘라고 해볼게요. 두 사람 두 사람인데 느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네요. 아직은 AI가 그렇게 완벽하진 않아요. 또 다른 프롬프트를 입력해 볼까요? 이번에는 하늘을 나는 날고 있는 하얀 고양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토실토실 귀여운 고양이가 하늘을 날고 있네요. 날개가 없는데 날개 달아 볼까요? 날개를 달아줘라고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치 새하고 고양이하고 합체된 듯한 느낌이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AI를 활용하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를 창조해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든 이미지를 다운로드 해볼 건데요.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 마우스 포인트를 이미지 위에 올리면
이렇게 다운로드 기호가 나오는데요. 사진을 직접 클릭하지는 마시고 이 다운로드 기호를 눌러서 다운로드 하시는 게 좋아요. 다운로드. 자,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다운로드, 고화질 다운로드 나오죠. 여기서 다운로드는 일반 저화질이고 고화질은 좀더 크게 다시 만들어서 다운로드 할수 있어요. 고화질 다운로드 클릭. 자, 이렇게 큼지막하게 다시 그려졌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클릭 그리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따로 다운로드 버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시면 돼요. 자, 저장한 이미지는 포토샵 폴더로 복사해 넣어놓으시면 되고, 자, 리튼에서 요 아래 보면은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이미지 위에 마우스 포인터 올려보면 이 이미지 만들 때 입력한 프롬프트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입력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결과는 다르겠지만, 저도 똑같이 해볼게요. 3D 백설 공주인데, 공주, 오케이. 완전히 다른 느낌의 백설 공주가 만들어졌네요. 이게 똑같은 프롬프트라도 결과가 매번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입력해놓은 프롬프트 가지고 따라서 만들어 보세요. 자, 이제 포토샵으로 배너 이미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교재 248쪽 보면 바로 사진 자르기부터 설명을 하고 있죠. 앞에 내용은 프로필 과정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그 과정 생략하고 바로 이 과정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캔버스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필요한 규격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것저것 집어넣어서 편집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사진을 불러와서 배경으로 사진을 사용할 때 사진을 불러와서 그 사진을 내가 원하는 크기로 잘라서 그렇게 바로 캔버스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 배너 이미지는 두 번째 방법, 사진을 불러와서 바로 잘라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포토샵 실행하시고, 자, 사진을 불러올 건데요. 파일, 오픈, 픽사비에서 다운로드 한 거나 아니면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에서 만든 이미지를 불러오세요. 저는 픽사비에서 다운로드 한 것을 불러왔어요. 자, 교재 잠깐 보겠습니다. 248쪽. 자, 248쪽에 보시면 사진 자르는 순서를 그대로 표시하고 있죠. 요 순서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자르기 도구 선택하고, 자르기 도구 선택하면은 옵션 바에 크기를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크기를 기본 규격인 크기로 입력하고, 그리고 모서리의 조절점 이용해서 영역을 조절합니다. 필요하면 안쪽을 클릭해서 보여줄 부분 결정하시고, 그리고 완료 버튼 누르시면 돼요. 해볼까요? 자, 먼저 자르기 도구 선택, 위에서 다섯 번째, 자르기 도구 클릭 선택, 그리고 상단 옵션 바에서 왼쪽이 가로 크기죠? 가로 값을 입력합니다. 2048px, 2048px, 세로 값은 1152px, 뒤에 px까지 꼭 입력해 주시고요. 이렇게 가로 세로 값을 입력하십니다. 가로 세로 값 입력한 다음에 모서리 점을 클릭해서 크기를 결정해 주시는데요. 자르는 범위를 결정해 주세요. 자, 수직선, 수평선 보이죠? 요 사이에, 여기에서 보이니까 여기에 맞게 사진을 구하시면 되겠죠. 범위 결정하시고 완료 버튼 누르시고요. 완료. 그럼 이렇게 작아졌고 바로 이동 도구로 바꿔 놓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 잘랐을 때 크기가 좀 작아지죠? 그래서 캔버스 보기 비율을 키웁니다. Alt 마우스 휠을 돌려서 보기 비율을 크게 좀 조절하시고요. 자, 이제 안전 영역을 표시할 건데요. 안전 영역은 직사각형 도형 렉트앵글 툴을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안전 영역은 248쪽 아래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형 도구 우클릭 그리고 렉트앵글 툴 선택. 자, 도형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클릭 드래그 하는 식으로 자유롭게 그리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캔버스를 클릭해서 정확한 값을 입력하는 방법이 두 번째입니다. 배너 이미지의 안전 영역은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할게요. 렉트앵글 툴 선택 그리고 캔버스 클릭. 자, 캔버스 클릭하면 캔버스 클릭 크리에이트 렉트앵글 창이 뜨고요. 여기 위트 값이 가로, 하이드 값이 세로죠. 자, 위트 값 가로 값은 1235. 여기는 px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세로값 하이트, 세로값 338, 가로 1235, 세로 338, 그리고 OK 눌러요. OK. 그럼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모양은 저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설정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상단 옵션 바 그대로 상단 옵션 바에 보시면 필은 면 색깔이에요. 필면 색깔. 여기 색깔 창 클릭해가지고 사선 선택하면 면 색깔이 빠집니다. 스트로크는 테두리죠. 테두리는 클릭해서 이 사진에서 잘 보이는 색깔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바꿨으면 이동 도구로 바꿔 놓으시고요.
도형 그렸을 때 이렇게 검은색 선이 보이거든요. 이것은 이 도형이 선택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가끔 요거 질문하는 분이 계신데, 도형 레이어 말고 다른 레이어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정상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도형 선 두께를 너무 가늘게 하면 색깔이 안 보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도형을 캔버스 정 가운데 정렬해야 되는데, 프로필 사진 만들 때처럼 하려고 하니까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없어요. 자르기 도구로 사진을 잘라버리니까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사라지고 이렇게 일반 레이어로 바뀌어져 있죠. 이때는 도형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도형 레이어 선택, 그리고 전체 선택 컨트롤 A. 그러면 캔버스와 함께 요 레이어가 선택이 돼서 가운데 정렬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전체 선택. 그러면 현재 이동 도구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 선택하시면 상단에 이렇게 정렬 도구가 활성화되죠. 여기서 가운데 거, 가운데 거, 클릭, 클릭, 가운데 정렬. 자, 이렇게 가운데 정렬 됐습니다. 자, 이제 전체 선택한 것을 해제해 주셔야 되는데, 전체 선택 해제하기 위해서 셀렉트 메뉴, 디셀렉트, 디셀렉트. 요 단축키 컨트롤 D는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시면 편리한 단축키니까 요거는 꼭 외워 놓으세요. 자, 해제가 됐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교재는 없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안전 영역은 캔버스 정 가운데에 있어야 되니까 이 도형이 움직이지 않도록 잠궈야 됩니다. 그래서 도형 선택하시고 도형 위에는 자물쇠 클릭. 이렇게 해서 도형이 움직이지 않도록 잠궈 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안전 영역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여기 안전 영역 안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글자나 어떤 내용을 넣으시면 돼요. 이 안전 영역은 어떤 장치에서도 안 잘리고 다 보이는 영역이고요.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양쪽은 컴퓨터, 그리고 태블릿 PC에서 보이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크게 넓게는 일부 스마트 TV에서 보이는 영역이에요. 이따가 업로드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전체 이미지가 다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는 여기 안전 영역 안쪽에 글자나 필요한 것을 넣으시면 돼요. 자, 이제 글자를 쓸 건데요. 글자는 요 도형 레이어 위쪽에 쓸 거예요. 그래서 새 레이어 추가. 도형 레이어 선택해 놓고 새 레이어 추가. 그러면 이렇게 도형 레이어 위에 새 레이어가 만들어지죠. 이제 여기 새로 만든 요 레이어 1에다가 글자를 쓸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1, 새로 만든 레이어 선택. 자, 글자 입력하기 위해서 타입 툴 T, 타입 툴 선택, 그리고 캔버스 클릭해서 글자 쓰세요. 글자는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이름을 적으시거나 아니면 적고 싶은 글자 적으셔도 돼요. 글자 입력해 놓고 이동 도구 바꿔서 위치와 글자체, 글자 색깔 바꾸시면 되고요. 일단은 지금 폰트는 저작권 때문에, 폰트 라이선스 때문에 맑은 고딕체 사용하시고, 나중에 프리미어 과정에서 폰트 설치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폰트 설치하시면 됩니다. 글자는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시면 되고요. 채널 이름을 적기도 하지만 채널 이름으로 다 표현하지 못한 내용을 위에 글자로 적기도 해요. 자유롭게 구성해 보시고 글자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 보시고,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편집을 얼추 끝내셨나요? 자, 오늘 하는 거는 연습이에요. 최종적인 완성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채널 운영하시면서 수시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저장하는 거, 등록하는 거또 설명드릴게요. 자, 저장하기는 245쪽에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제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항상 원본, 포토샵 원본 파일을 먼저 저장을 해 놓으셔야 나중에 불러와서 수정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원본 파일 먼저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메뉴 눌러서 파일, 세이브 에즈. 파일, 세이브 에즈. 왜 세이브를 하지 않느냐면은 질문하세요. 없지만 제가 자진해서 설명드리자면, 자, 우리가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대로 캔버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캔버스 이름이 이미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파일 세이브 에즈, 파일 세이브 에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자, 이렇게 세이브 에즈 창이 뜨면 저장 위치 꼭 확인하세요. 저장 위치가 포토샵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니야. 그러면은 바탕화면 클릭해서 다시 이름 폴더 안에 포토샵 폴더 찾아 들어가세요. 자, 저장 위치 포토샵 지정해 놓으시고, 여기 파일 이름에 클릭 다 지워요. 파일 이름 클릭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배너라고 적어줘요, 배너. 배너 또는 채널 아트라고 적으셔도 되고, 영어로 적어도 됩니다.
포맷은 포토샵 그대로 유지하시고 저장. 자, 요 창은 호환성 관련된 거니까 무시하시고 그냥 OK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싫어! 그러면은 여기 Don't show again 누르시면 다음부터 안뜰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해 놨으니까 언제든지 불러와서 수정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캔버스 이름도 이렇게 새로 저장한 이름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을 유튜브 채널에 등록하기 위해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다시 하기 전에 이 박스를 꺼야 돼. 이 안전 영역은 우리가 작업할 때 필요한 가이드선 역할을 하지 실제로 이미지 저장할 때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렉트 앵글 원 도형 레이 있죠? 앞에 눈 찔러서 꺼주세요. 꺼버려요. 이렇게 선 없는 상태에서 저장을 할 겁니다. 자, 껐나요? 자, 이렇게 도형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파일 세이브 에즈. 파일 세이브 에즈. 세이브를 해버리면 포토샵 파일로 그대로 다시 저장돼 버리거든요. 이미 저장해 놨으니까 굳이 저장할 필요 없겠죠. 파일 세이브 에즈. 그리고 포맷을 클릭해서 JPEG 선택합니다. 포맷 클릭. 항목 펼쳐서 JPEG. 그리고 저장. 자, 이렇게 JPEG 옵션 창이 뜨면요. 퀄리티는 12, 여기 조절바. 이 조절바를 완전히 오른쪽으로 밀고, 그리고 베이스라인 스탠다드 선택하시고, 오케이. 품질은 최대 12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고요. 자, 저장하신 분은 포토샵 잠깐만 내려놓으시고, 닫지는 말고, 내려만 놓으시고, 여러분들 이름 폴더 열어서 잘 저장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배너 JPG 파일과 배너 PSD 파일이 함께 보이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들어갑니다. 자, 배너 이미지를 등록하기 위해서 여기 채널 맞춤 설정 누릅니다. 채널 맞춤 설정. 채널 맞춤 설정 누르시면 이렇게 최근에 이 페이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재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프로필 메뉴에서 배너 이미지, 여기서 업로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분은 변경이라고 뜰 거예요. 업로드 눌러서 저장해 놓은 배너 이미지를 찾아주세요. 열기. 자, 여기서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모든 기기에 표시 가능. 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전에 도형으로 미리 만들어서 여기다가 글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글자가 이 밖에 있으면 안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 이게 이름이 안전영역이라고 한 이유가 어떤 장치에서도 안 잘리고 다 보인다고 해서 안전영역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PC에서 보고 싶어. 그러면은 이쪽에 데스크톱에 표시 가능. 넓게 보이죠? 이렇게 컴퓨터 사용자들은, 그리고 태블릿 PC 사용하는 분들은 이렇게 넓게 보입니다. 그러면 안전 영역이 있다고 해도 추가로 여기에 뭔가 다른 요소를 넣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단 스마트폰에서는 안 보이죠. 그리고 위에 TV에 표시가 나요. 이게 일부 스마트 TV예요. 스마트 TV. 제가 지금 여기서도 제가 유튜브 띄워봤는데 이렇게 전체 안 뜨더라고요. 일부 TV에서 이렇게 되는 기능이 있나 봐요. 아직 못 봤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이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하지만 전체 이미지가 다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픽사베이에서 사진 구하실 때요 선, 수위선 두 개를 그었을 때이 안쪽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을 제가 찾으려고 한 그런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영역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굳이 편집을 할 필요가 없어. 글자를 안 넣어. 그러면은 사진을 바로 불러와도 돼요. 원본 사진. 오케이. 자, 원본 사진을 불러와서 이쪽 조절점이 있어요. 조절점. 보이죠? 조절점. 자, 이 조절점이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내가 영역을 설정해 줄수 있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굳이 편집할 필요가 없어. 원본을 직접 올려버려요. 단 용량이 6메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편집하지 않은 사진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완료하시면 되고요. 완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포토샵 과정은 끝낼게요. 이제 프로필 사진과 배너 이미지를 만들기 해 보면서 제가 포토샵 기초 기능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포토샵을 모른다고 해서 영상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단지 포토샵을 알면은 영상을 좀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수단이 하나 더 늘어나서 좀더잘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지, 포토샵을 모른다고 해서 영상 못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 마시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프로필과 배너 이미지 만들기를 해 봤지만, 앞으로 영상 과정에서 영상용 썸네일 만들 때도 이용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포토샵은 조금씩 사용해 보시게 될 거예요. 먼저 많이 사용해 보시면 숙달 되니까. 이 포토샵 이외에도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 제작 편집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 모든 걸다 알려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포토샵만 설명드렸고. 이러한 관리 페이지는 여러분들도 수시로 들어가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직은 지금 올려놓은 컨텐츠가 없어서 따로 어떤 컨텐츠 관리하는 거는 나중에 영상 올리고 그때 설명드릴게요. 아, 자, 이거 참고로 설명드릴까? 제가 프린트물에 보면 이 안전 영역을 제가 퍼센트 단위로 표시해 놓은 게 있죠. 이거 제가 직접 찾은 값이거든요. 이거 활용하는 거 잠깐 그냥 예시로 보여드릴 테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영상 뒤져가지고 봐요. 자, 이게 이 박스를 만든 이유가 이게 안전 영역이잖아요. 이게 원래 이렇게 박스를 안 만들어요. 박스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한 거는 조금 이제 편리하게 하시라고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고, 원래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가이드선을 만들어요, 이렇게. 가이드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이드선을 만들어서 여기 안에다가 편집해서 넣거든요. 근데 이 비율을 몰라.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크기를 알려준 이유가 도형 만들어서 하라고 그렇게 크기를 그렇게 명시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최소 크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보다 크게 할 수도 있어요, 크게. 그런데 이 가이드선을 만들 줄 모르면 못해요. 배너 이미지 최소 크기가 2048에 1152잖아요. 그런데 요즘 모니터 해상도가 얼마나 좋아, 그죠? 그 높은 해상도에서 보면은 이미지가 흐릿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크게 해야 선명하게 보여요. 문제는 이 이미지를 크게 해버리게 되면, 캔버스를 크게 하게 되면 이 안전 영역도 함께 커져야 되는데, 뭐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이 크기대로 캔버스를 만들고 안전 도형 만들고 나서 캔버스 크기를 강제로 키우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 비율을 알면 이 안전 영역의 이 가이드선 위치, 이 위치 값을 알고 있으면 직접 만들 수 있어요. 아무리 커도. 이거 그냥 제가 참고로만 잠깐 설명드릴게. 자, 만약에 배너 이미지의 크기가 4K 해상도, UHD 해상도인 가로 3840에 세로 2160의 캔버스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 맞게 안전 영역을 어떻게 그리느냐. 일단 캔버스를 만들었어. 그 다음에 안전선 그리는 방법은 뷰 메뉴, 뉴 가이드. 가이드선이에요. 뉴 가이드. 이뉴 가이드 메뉴를 누르면 뷰, 뉴 가이드. 이렇게 뉴 가이드 창이 뜨고, 세로 할 건지 수평 할 건지 물어보죠. 자, 먼저 버티컬이는 세로죠. 자, 먼저 이쪽에 왼쪽에서 좌가 20.02%예요. 20.02. 그래서 여기서 버티컬을 20.02% 단위까지 꼭 입력해야 됩니다. 퍼센트. 그러면 이렇게 선이 딱 그려져요. 그 다음에 79.10%. 이쪽이 시작이기 때문에 이쪽 왼쪽 기준이에요. 그래서 왼쪽에서 79.10%인 거야. 다시 뷰, 뉴, 가이드. 79.10%. 오케이. 그 이제 위에. 다시 뷰, 뉴, 가이드. 이제는 호리존탈 선택. 자, 위쪽에서 내려옵니다. 상위 35.55%. 호리존탈 35.55%. 선 그렸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64.05%.
67%. 뷰, 뉴 가이드, 호리존탈 64.67%. 그럼 이렇게 안전선이 그려졌어요. 그리고 요 안에다가 편집해서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 이미지가 아무리 커도 이 뷰를 알고 계시면, 이 값을 알고 계시면, 이렇게 안전 영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필요할 때 영상 뒤져서 찾아보시고, 이 프린트물 잘 보관해 놔도 돼요. 이건 지금 책이 없는 거라서. 아무튼 요거 잘 책에다가 적어 놓든지 잘 기록을 해 놓으세요. 나중에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끝. 놀아요.